시간은 매일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반려동물은 함께할 수 없다고 붙어있네요. 메뉴입니다. 음료나 디저트가 메뉴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어요. 그리고 쇼케이스에 아기자기하고 예쁜 메뉴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디저트 가격들이 여름이라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지 참 착해요. 주머니 사정 팍팍한 강릉 남자도 이것저것 시켜봤네요. 커피 말고 다른 예쁜 음료들이 많더라고요. 다 먹어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홍유리에 테이블도 많아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고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재미있었어요.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라는 느낌? 음료도 마시고 예쁜 인스타 사진도 건지고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홈키친이라 만드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굉장히 깔끔해서 음식을 먹어보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료는 사케라또를 시켰는데요. 사케라또라고 하길래 사케가 들어갔나 했는데 쉐이크라는 뜻으로 커피를 흔들어서 거품을 낸 음료라고 하네요. 이건 당근 케이크를 시켰는데요. 위에는 생크림, 아래쪽은 크림치즈가 샌드되어 있었어요. 중간층은 생크림과 크림치즈를 반반 샌드해 주셨는데 생크림의 가벼운 맛과 크림치즈의 진하고 무거운 맛이 어울렸어요. 케이크 시트는 계피 맛이 많이 났는데 당근 맛이 조금 더 나면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견과류가 고소한 맛과 식감을 줘서 재미있는 맛이었어요. 콘 쿠키도 먹어봤는데요. 쫀득한 질감의 쿠키에 시리얼이 올라가 있어서 쫀득 바삭한 식감이 재미있는 쿠키였어요. 카페 바로 앞에 워라거리와 남대천이 있어서 중앙시장, 어퍼스트로피, 워라거리 남대천 쪽으로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어스름 질 저녁 즈음에 맛있는 커피 한 잔과 숨겨왔던 마음을 이곳에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막 이래. 다음에 더 가볼 만한 집으로 강릉 남자는 돌아올게요. 안녕.